안녕하세요. Hello. 2023년 넥스트라이즈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유니콘 콘서트 오늘의 유니콘 진행을 맡은 진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From SoftBank Ventures, and I'll be moderating this. 한국무역협회와 KDB 산업은행이 주최하는 넥스트라이즈 큰 성원에 힘입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답게 오늘과 내일 열리는 행사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니콘 콘서트 오늘의 유니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대표님들 모셨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엔 각 분야의 정상에 우뚝 서신 세 분의 대표님들을 제가 항상 뵙고 싶었던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1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자 동종업계 최초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메가존 클라우드의 이주환 대표님. Representing Magazine Club, we have CEO. 다음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시대를 연 장본인입니다.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의 직방의 안성우 대표님입니다. We have CEO 안성우. 마지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죠. IGA웍스의 마국성 대표님입니다. IGA웍스, and we have CEO 마국성. 네, 차례대로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So I'd like to ask all of you to say a few words for the audience. 너무 바뀌어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IGA 웍스의 마국성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시는 이런 멋진 훌륭한 기업 대표님들하고 오늘 많은 이야기 쉐어하면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인사하면서 저만 앉아서 인사를 드린 것 같아서 일어섰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Hello, 앞서 마국성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각 업종을 대표하시는 훌륭한 유니콘 기업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 특히 KDB 산업은행에서 주최하시는 넥스트라이즈 행사에서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직방의 안성우입니다. 사실 작년에 행사에 또 참여를 하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행사의 어떤 규모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에너지가 매년 많이 커지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그 각 분야가 다른 분야의 대표님들과 함께 저희가 각자 하고 있는 뭐 고민과 뭐 비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이 세 대표님들의 살아오신 이야기, 창업 배경, 그리고 기업 성장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기업의 이제 공통점을 뽑아보자면 기업 소개에 앞서서 그 이름 앞에 최초, 최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각 기업이 어떤 곳인지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직방은 201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회사 자체는 포스트딜이라는 서비스로 다른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2012년도에 직방이라는 서비스로 피보팅을 하고 실제로 이제 회사는 2011년, 근데 이제 직방 서비스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직방은 여러 뭐 데이터와 뭐 VR 또 모바일을 활용해서 집을 이제 찾는 방식을 디지털화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직방뿐만이 아니라 호객노노, 아파트를 구할 때 쓰는 호객노노, 또 상가를 구할 때 찾는 네모, 또 그 코리빙을 운영하고 있는 우주,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삼성 SDS의 홈 IoT 부서를 인수해서 스마트 홈 분야에도 새롭게 사업을 진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메가존 클라우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에
그 지금 메가존 클라우드의 모 회사인 메가존을 창업했고요. 이후 2009년도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해오다가 지금의 메가존 클라우드는 2018년도에 물적 분할로 자회사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네,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MSP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기업들이 도입하시고 또 활용하시고 또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이런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돕고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제 한국 포함해서 8개국에 그 거점을 두고 있고요. 국내뿐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로는 뭐 일본, 베트남, 또 홍콩, 중국 등의 이제 해외 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17년 차인가 올해 2006년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17년 차가 되는데 항상 옆에 메가존의 이주환 대표님하고 나설 때마다 아 이게 연차로 어디 가서 제가 안 끌리는데 항상 끌리는 아 20년 차 대단하십니다. 아 저는 IGA 웍스는 2006년 말에 제가 기존에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게임 안에 광고를 넣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안에 들어가는 이제 광고판들을 그냥 이제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진짜 리얼하게 타겟팅돼서 돌아가는 그런 광고 솔루션을 이제 기획하고 개발하고 도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그게 시초가 돼서 저도 몰랐는데 온라인 게임에 한해서는 세계 최초 상용화 사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이 게임을 매체로 만드는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제 IGWorks를 이제 창업하게 됐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IGA 인게임 애드 약자입니다. 근데 뭐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지금 이후에 이제 모바일 시대를 이제 거치면서 에드테크 영역에서 뭐 많이들 아실 수 있겠지만은 에드테크 하면서 DSP나 SSP, 그다음에 리워드 에드 네트워크, 그다음에 모바일 데이터 측정, 광고 측정 플랫폼들, 애드브릭스라는 플랫폼들로 이제 또 많이 이름이 알려졌고, SSP는 애드팝콘, 리워드 플랫폼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오다가 다시 또 한 지난 5년 전부터는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들을 갖고 데이터 플랫폼 사업으로 또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의 데이터들을 이제 잘 쌓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CDP 사업, 지금 디파이너리라는 서비스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각 기업들이 이제 경쟁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인덱스라는 서비스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인덱스가 아마 또 가장 널리 좀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언론 기사에 이제 인용률이 한 90% 이상 되고 있어서 뭐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하는 것들 기사 혹시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 저희 IGWorks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 거고요. 네,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또 잘 모으고 이런 모은 데이터들을 갖고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도움을 주고 네, 광고 마케팅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시작은 어땠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유니콘 기업을 만드신 분들의 시작은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 몇 퍼센트의 확신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리고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걸 아셨으면 시작을 하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떠실까요? 사례대로 안성호 대표님부터 질문 해주시면. 네,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VC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창업을 했는데요. 그 VC가 이제 외국계 VC였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해외에서는 굉장히 잘 성공적인 사업이 한국에는 좀 없는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한국에서 좀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지금 회사고요. 근데 이제 성공 확률은 뭐 글쎄요, 그냥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반반이지 않을까. 성공과 실패라는 게 0과 1이라고 보면. 그래서 어떤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기보다는 이러한 그 뭐 어떠한 뭐 문제라든지 어떠한 산업이 반드시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할 때에도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걸 만약에 우리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은 이렇게 갈 건데 우리가 못할 거일 뿐이지 다른 누군가 할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게 변화가 됐을 때 그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이제 보고 나면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래서 얼마나 오래 할지는 보통 저희가 회사를 이제 M&A를 할 때 다른 대표님들 만날 때 좀 많이 드리는 말씀이 회사 시작할 때 보통 몇 년을 바라보고 시작했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 대부분 다 큰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한 10년 이상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A 할 때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미 시작하신 지 5년이 됐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엑시스트가 될 것 같냐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굉장히 답하기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제 앞으로 가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고 어떻게 보면 이미 버린 몸이니 그거를 저한테 넘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책임에서 조금 벗어나서 같이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저기 선배님 분들 계시는데요. 다들 모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안성우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이 갔고요. 저도 전 이제 확신 질문 말씀처럼 확신을 얼마만큼 가졌냐 질문 주셨는데 전 오히려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확신을 갖고 일을 시작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대 때 학생 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방학 기간이 있으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재밌을 것 같은 일을 해보자라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요.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접으면 되지 뭐 이런 부담 없이 해보고 싶은 것을 짧게라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오히려 사업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창업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대표님께서 50대 50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네, 확신 없이 그냥 창업을 하게 됐고요.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는 이제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일을 해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가능성 또 이런 잠재력 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느끼면서 오히려 일을 해나가면서 확신을 더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휴, 그 두 분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슷한 생각이셔서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확신이 뭐 저도 그런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확신이 있었나 없었나라는 그 개념 자체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느낌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모든 일을 대할 때 뭐 그냥 속된 말로 이게 좀 각이 나오나? 아, 이게 될 만한 그림인가? 이런 건 보겠죠, 당연히. 뭐 안 될 것 같은데 덤벼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될 만한데 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어떤 기회가 있겠다. 아, 이건 꽤 기회가 있겠다. 오퍼튜니티가 우리한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정도 내에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아무리 될 것 같은 일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뭐 정말 진정성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되기도 하는 거라서 기회가 주는 그 기회 앞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아까 이주환 대표님 말씀처럼 하다 보니까 점점 될 수 있겠다 이게 어떤 느낌이 좀 더 올라가면서 뭔가 의지에 좀 기름을 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 분씩 좀 상세 질문을 드릴 건데요. 메가존 클라우드의 이주환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말씀하신 대로 답변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20대 대학생 때 창업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은 스타트업 하면은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성공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라서
그 당시에 시작하신다고 하셨을 때 주변에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이 반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아, 네. 그 제가 98년 11월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가 IMF So I founded my company in the 1990s during 미국에서도 IT crisis. 붐이 있던 이제 시기였었고요. So at the time there was IT boom in the US and if you read the newspaper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in case of 망한다, Amazon's 뭐 거품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회자되던 시기였었습니다. Of Amazon and others. 그래서 제가 앞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as I mentioned earlier,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했다면 시기적으로 보나 So in terms of timing, 나이나 여러 경험이나 역량으로 보나 창업하기 적절한 시점은 지금 생각해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IMF였고 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창업을 석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 교육센터에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용어도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도 수년 동안은 그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도 98년에 창업을 했지만 이제 실제로 외부 투자, 기관 투자를 받은 게 2018년도가 첫 투자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메가존 모회사 메가존이라는 이제 모회사는 외부 투자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외부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그 후로 10여 년 동안 전혀 없었고요. I didn't think at all 물론 이제 클라우드의 경우는 저희가 시장에 기회가 있고 또 그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외부 기관 투자를 포함해서 좀 더 스케일업하기 위한 그 활동을 해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만류나 반대가 없었냐라고 말씀주셨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창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창업한 것 자체도 모르셨기 때문에 그냥 잠깐 재미있게 뭔가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겠고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주원 대표님께 팔로우 질문을 좀 드리면 처음에는 디지털 에이전시로 98년에 창업을 하시고 2009년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으로 피봇을 하셨단 말이죠. 그때 이제 차세대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로 피봇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사업의 비전을 어떻게 갖게 됐냐 또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이제 포장을 해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뭐 이 사업이 그 커질이라 생각해서 창업을 하거나 피버팅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피버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98년부터 해왔던 디지털 에이전시 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메가존은 여전히 디지털 에이전시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이제 오히려 20여 년 동안 해왔던 모회사 사업보다 거의 10배 이상 이제 성장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느끼고 클라우드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클라우드를 접하는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첫째는 IT 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고 새벽같이 이렇게 장애가 나면 이렇게 자다 말고 그 데이터 센터로 뛰어가는 게 너무 싫었었는데 클라우드를 접하면서 아, 내가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 더 이상 이렇게 자다가 깨서 이건 주말에 휴일에 IT 센터로 뛰어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클라우드가 좋아지더라고요. I came to like cloud more. 이게 비전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좋고 재미있어서 시작하게 됐고 이후 일을 재미있다 보니까 계속하게 됐고 fun, 시장이 열리면서 pushing, 시장에 힘입어서 사실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답은 좋아하는 이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직방의 안성호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대학에서는 통계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고 회계 공부도 하셨고 또 게임 개발자 역할도 하셨고 아까 들어보니까 VC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어떻게 이 부동산 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창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뭐 부동산이라는 어떤 분야는 어떤 그 큰 맥락의 부동산 산업이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를 좀 많이 다녔는데요. 이사를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보통 있습니다.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학교를 간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출산을 한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희망적인 순간인데 막상 이제 집을 구하려 가다 보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보도 불투명하고 또 불친절하고 또 믿을 수도 없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 집을 알아보러 갈 때마다 쓰는 연차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연차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또 한 번 써서 구하면 다행이지만 뭐 두세 개 이상 써야 할 때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단순한 마음에서 좀 시작을 했고 또 이제 탑라인에서 보면 그러한 서비스들이 해외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오프라인에서 부동산 광고들이 일어나다가 또 이제 부가지를 통해서 지역지를 통해서 나온 뭐 크레이그리스트라든지 이렇게 온라인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크레이그리스트에 있는 각 섹터들이 이제 하나의 버티컬로 성장을 해서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다 이제 발전해 왔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뭐 잡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만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팔로우업 질문은 대부분 이제 직방하면은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직방을 탄생시키기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으셨을지 공유 가능하실까요? 일단 직방 탄생의 가장 큰 계기는 첫 번째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명이 지금은 직방인데요. 원래는 채널 브리지라는 회사로 시작이 됐고 채널 브리지라는 회사는 브리지가 약간 그런 산들바람이라는 어떤 뜻인데요. 좋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그 브리지라는 그 스펠이 마법이 있습니다. 그 마법이 그 캐릭터의 어떤 정신력을 빨리 키워주는 그 어떤 마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마법에서 떠올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회사를 만들자라고 한 게 채널 브리지라서 처음에 있던 사업은 그 직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직방이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어려움은 첫 번째 사업에서 실패를 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보통 플랫폼이라는 건 이 둘을 이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게 시작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방을 좀 시작했을 때에는 닭이든 달걀이든 한쪽은 잡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한쪽을 열심히 파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에서는 플랫폼을 잘 만드는 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또 어려움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 직방을 시작할 때는 이제 그 달걀이라는 그래서 부동산 정보를 직접 모아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고 그 소비자가 그 집을 보고 싶으면 그 주변에 있던 중개사무소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도 직방을 통해 집을 구해서 계약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뭐 많이 구하고요. 저 주변에서도 많이 구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아파트 구할 때는 네모모 부동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곡성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게임회사의 넥슨에서 취직하고 일을 하셨었는데요. 당시에 게임 산업도 전망이 매우 좋았었는데 퇴사를 하시고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였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확신의 뭐 기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당시에 기회가 상당히 클 줄 알았었습니다. 게임 안에 그때 당시에 이제 잘 나가던 온라인 게임들 안에 광고를 넣었을 때 미국에서도 뭐 관련된 회사들이 뭐 굉장히 뭐 큰 투자를 받거나 뭐 액시 매각을 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가만히 제가 넥슨에서 보니까 그 게임 회사 게임 업계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은
다 게임을 만들고 계시고 그 안에서 광고를 연결시켜보려고 광고 업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제일 똑똑하신 분들은 다 TV 광고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게임과 광고가 이제 접목되는 영역은 좀 약간 진공 상태가 아닐까라는 좀 기대가 있었는데 그 예상은 결과적으로 틀렸고요. 그래서 PC 온라인 게임에서 생각보다 큰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있지 않았었고요. 그때 저희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진정성을 갖고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안 될 일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아이폰이 나오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열리고 세상이 완전 모바일 시대로 이제 급격히 넘어가면서 그때가 이제 2010년 11 뭐 이때였는데 또 이 모바일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제일 먼저 가장 크게 활성화됐던 것들은 또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앱들을 모바일에 최대한 많이 출시하고 하느라 이제 게임 산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고 매체로서도 게임이 가장 좋았고 또 광고주로서도 게임이 가장 좋았고 게임 안에서 리워드에 가장 또 유저들이 제일 많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뭐 모든 걸 알고 기획했던 건 아니지만 온라인 게임에서 기회가 없었구나라고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것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굉장히 큰 기회를 제공해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단순히 이제 앱을 많이 설치시키는 그런 마케팅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게 온라인에서랑 달리 PC 온라인에서 달리 모바일에서는 정확한 측정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들어온 유저들이 그냥 단순히 클릭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좀 발견하고 분석 툴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고요. 그런 분석 툴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이더라고요. 엄청 많이 쌓이고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디다가 추적 로직 AI를 좀 입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관측하지 않았던 데이터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더 많은 파트너들이 붙어주고 하면서 데이터 기업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데이터를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 다음 질문이 회사의 이제 슬로건이 No Data No Growth이라는 건 너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진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고 분석하고 뭔가 인사이트를 계속 뽑아내셔야 되는데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아까 대답해 주시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으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유니콘 기업하면 힘든 점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힘든 시기들을 겪으셨는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뭐 이 자리에서 막 자랑 삼아 이렇게 늘어놓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얘기가 3000% 빠질 것 같긴 한데 여튼 지금은 굉장히 눈덩이처럼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바일에서 광고 성과 측정하는 수준에서 데이터를 모으다가 그것들이 이제 늘어나서 사실은 각 기업들의 모든 데이터들을 스스로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CDP까지 지금 와 있기도 하고 외부 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 4,300만 명 규모로 이렇게 뭐 각 디바이스 단위랑 한 300가지 디멘전으로 이제 쌓고 있는데요. 이걸 쌓고 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점점 스노우볼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제너럴하게 넓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특정 영역에서 어떤 버티컬에 뎁스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와서 서로 데이터를 제휴하고 이제 교환하자 이런 파트너십도 지금 되게 많이 맺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모바일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일단 커머스 쪽의 트랜지션 데이터도 저희가 연간 한 40조 원 규모의 데이터를 지금 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또 오픈할 TV 시청 데이터까지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어서 이게 첫 시작이 어렵지 또 가다 보면 이렇게 여기에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뭐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어떤 어려운 어떤 나라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 함께하는 직원들을
이제 믿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아까 PC 온라인 게임 하던 시절에 모바일에서 리워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당장의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는 PC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광고였고 당대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게임들의 광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직원들이 아, 대표님 그게 돈이 되나요? 네, 이런 왜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리소스를 많이 써야 돼요 힘들게 네, 이런 질문들 계속 받는 사람들한테 아 그게 아니라 다음 단계가 돈이 된다는 어, 되게 비전이 있다는 거를 계속 믿게 만드는 일 그다음에 광고 플랫폼 에드텍 하고 있을 때 또 데이터 데이터를 이렇게 막 땄는데 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다 보면 마찬가지로 또 고 넥스트에 대한 챌린지가 사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믿게 만들고 해나가는 일들이 그 과정에서 뭐 그 믿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또 이탈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믿게 만드는 일이 제일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렇게 다양한 내부 외부의 챌린지를 이겨내셔가지고 2022년 창업 16년 만에 이제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되셨는데요. 데이터 플랫폼으로는 국내 최초입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도 여쭤보긴 했지만 유니콘 기업이 되기 전후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그 뭐 사실 개인적으로 유니콘 기업이다 아니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 기업의 주가라는 게 항상 데일리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데 뭐 어떤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얘는 유니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그닥 뭐 저 말고도 많은 다 비슷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번 각인이 되고 나니까 이런 자리에 이런 유사한 자리에 계속 불려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더 지금 데카콘을 바라보시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자리에 안 나오시는 것 같고요. 딱 여기에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그렇게 불려진 회사들이 자꾸 이제 많이 이런 자리에 초대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가감없이 시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영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창업하시기 가장 잘했다고 크게 느낀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안성호 대표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창업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산업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처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저희는 그 이제 부동산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활동의 방향성 또 이루고자 하는 바들이 많은 사회적 이해 관계자들한테 영향을 또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기술 발전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조금 더 기술도 기술이지만 어떤 산업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러한 관계에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게 만들지만 반대로 거기서 오는 보람도 있습니다. 그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하나의 어떤 산업에서 많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또 저희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 산업에서의 어떤 그 뭐 발전의 과정들을 보면 속도가 늦어지거나 뒤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환경 속에서 그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러한 기회를 저희 회사가 갖고 안고 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잘 얘기를 못하지만 거기서 오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네. We don't always find the answers to it, but sometimes I find myself quite satisfied. 네, 그 사실 사회자분께서 질문 주셨을 때 창업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나한테 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봤는데요. 20여 년 동안 창업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질문으로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안성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좀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창업해서
그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호기심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또 어쩌보면 저희가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가능성, 또 잠재력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그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도전해볼 수 있는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 저만의 어떤 뭐 창업을 하길 잘했다라기보다는 메가존 클라우드가 그런 새로운 영역으로 함께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 또 잠재력을 가능성으로 또 가능성에서 현실로 만드는 그런 도전들을 시도해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봤습니다. 네, 창업하길 잘했다 생각한 시점이 언제냐?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뭐 멋있게 말하면 이게 뭐 벤처 창업이라는 게 보통 이제 기성 산업이 존재하고 뭐 저 안성우 대표님이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기성 산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존 그 시장 질서의 어떤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사실은 그 질서를 좀 깨는 시장을 좀 교란하고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케이스도 기존의 광고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좀 기존 산업에 계신 분들로부터 블레임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뭐 지지보다는 오히려 경쟁자로 생각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새로운 시도 질서를 이제 흐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견제도 되게 심했었는데 그리고 또 임직원들도 또 그 업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까 그 믿음을 믿게 만드는 일에서도 내부에서조차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케이스가 있기 마련인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또 그런 비전을 갖고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기성 산업에 있는 플레이어들조차도 원래 그게 필요했었어. 원래 누군가 좀 거기를 좀 바꿔줬어야 돼. 이런 말들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돼가면서 처음에는 견제였지만 나중에는 응원의 보이스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할 때 뭐 어떤 우리가 좀 세상의 한 축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있구나라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내부에서 그런 일들을 또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임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좀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원을 좀 이렇게 받을 때 처음에는 견제했던 세력이 오히려 응원과 지지를 해줄 때 내가 좀 제일 뭐 보람 있다라고 멋있게 말할 수 있고 같고, 사실 뭐 그거보다 좀 개인적으로는 딸내미한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빠를 꼽아줘서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제일 괜찮았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네.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집에서 약을 좀 팔았어.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창업의 조건으로 경험, 뭐 자본 혹은 인적 네트워크 등을 뽑고는 하는데요.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창업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각각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조건 하나와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마국성 대표님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좀 항상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특정 조건이 창업에 아주 미미하게 유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주어진 기회 앞에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무엇을 상상하든 당신 생각처럼 안 돌아갈 거라고. 네, 그거는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어요. 네, 후배 창업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하나 확신하고 돈 내기라도 좋다. 너가 얘기한 대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네, 그거는 항상 어김없이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정성과 어떤 근성인 것 같아요. 네. 계속 예상치 않은 챌린지들은 끊임없이 왔고 앞으로도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챌린지를 이제 회피하지 않고 사실 뭐 정글에서 제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정글을 다 대응하는 거거든요.
정글 내에서 뭐 가장 안전한 지점이 어디까지 가면 내가 안전해지냐 이런 건 없다라고 애시당초 내려놓고 모든 리스크나 챌린지를 그냥 어떤 당면한 그냥 내가 이거를 항상 넘어서고 살아야 되는 게 그냥 살아가는 숙명이구나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안정이 반대로 가장 큰 이제 스테이블한 환경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과 그 업을 대하는 진정성과 어떤 근성이 오히려 훨씬 더 큰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험, 자본, 네트워크가 사업하는 데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당연히 그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할 수 없다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처럼 제가 창업했을 당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계산해서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혹은 확신을 갖고 그 멋모르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25년이 이렇게 지나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뭐 경험, 자본,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다시 생각해본다면 무시할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옵션일 뿐이지 그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다 갖춰지면 사업이 성공하느냐, 잘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 마국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과 그 지속성 어떤 지구력이 더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저희가 20여 년간 해올 수 있었던 거는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 시간이 지나도 크게 돈이 되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없을지라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즉 그러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근성이 그런 지구력이 지속성이 오히려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확률을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경험과 시행착오 또 자본, 네트워크가 가미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중심에는 그런 진정성으로 표현 주신 것처럼 그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즉 돈이 안 돼도 내가 하는 이 일을 지속할 자신 그 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전 대표님께서 종합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Mr. Lee,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보면 어떤 창업의 기회라는 게 결국 어떤 사업 기회라는 게 경험, 자본, 네트워크가 없는 창업가한테 올 수 있었던 건 남들이 그거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된 것들만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미 남들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뭐 그거를 뭐 이미 하고 있으면 저희한테 기회가 오질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누군가가 어떤 회사가 만들어낸 결과를 보는 시점은 결과론이잖아요. 뭔가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 어떤 회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부의 과정들을 보면 끊임없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뭐 수십 번, 수백 번 뭐 시간상으로도 혹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시기에는 2년, 3년 흘러보니까 그게 굉장히 일시적인 성공이었고 결국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굉장한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뭐 덕목을 뽑는다면 진정성, 혹은 뭐 끈기, 뭐 지구력, 뭐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라는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게 0과 1이거든요. 사실은 거의 성공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발의 차로 그게 실패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더 어려운 점은 그 어떤 회사 혹은 본인 창업자가 처한 그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와야 성공의 스레시홀드인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끝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본인이 얼마나 갖고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실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될 때까지 되는 어떤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아마 다 가지고 계시고요. 보통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너무 강해서 문제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끼리도 만나면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도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될 때까지 하는 마음, 끈기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요소들은 그닥 중요하기보다는 진짜 진정성과 끈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테이크어웨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 분께서는 항상 현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 나가는 뭔가 시크릿 소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또 영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갈 때마다 저는 이제 관심을 좀 많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 처음에 그 직방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가에 부동산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많이 보이게 되고 최근에는 저희가 스마트홈을 시작하면서 어디 갈 때마다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도어락은 뭘 쓰는지, 아파트는 뭘 하는지, 또 이제 해외를 가면 해외 국가마다 또 다 문화가 달라서 그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어떤 기기들은 무엇인지, 와이파이는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꼭 지금 제가 속한 영역이 아닌 다른 이종 간의 영역에서도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보면 저 스스로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처음에 지금 이 부동산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을 바라볼 때 왜 여기 다른 데서는 안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러지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저도 그 산업에서 몇 년간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나름의 레거시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안 되지라는 질문을 많이 하다가 1년, 2년 흘러가면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는 저것 때문에 안 되라는 얘기들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른 산업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바라보다 보면 왜 그쪽 산업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이쪽 산업에서는 이런 변화가 없을까? 혹은 그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뭐 이제 제가 어디를 가든 어떤 산업을 어떤 공부를 할 때 그런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관찰하는 게 가장 큰 소스입니다.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떤 그 시크릿 코드가 따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지속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스몰 스타트로 시작을 부담 없이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해서 기획하고 계획해서 그 플랜에 따라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거나 달성하려고 하면 항상 그 뜻대로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기대에 항상 못 미치고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스타트업의 이런 애자일한 여러 문화들도 보면 스몰 스타트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디어 가능성 여러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작게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많은 시행착오들 내 생각과 달랐던 많은 것들을 레슨 앤 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또 보완해서 점점점 또 조직과 같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과 경험, 시행착오를 담아서 보완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된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것들 시도하시는 그 스타트업 분들 입장에서 저희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계획한 대로 성취했다라기보다는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실수와 실패들을 토대로 성장해 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몰 스타트. 오늘 되게 신기한 걸 발견하는데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장시간 들어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일 얘기만 하지. 굉장히 유사성이 많네요. 네, 아이디어 소스가 어디냐? 뭐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답하기에.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어느 업종을 바라보든 아주 뭐 작게는 어떤 버티컬을 들여다보든 왜 저긴 저러고 있지? 예, 네, 저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약간 관행처럼 자리 잡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뭐 아까 레거시라고도 얘기했는데 레거시로 자리 잡혀진 영역에서의 관행 같은 어떤 뭐 거래 구조도 있을 거고 계약 방식도 있을 거고 또 나름 다 이유는 있어요 보니까 분명히 그 이유도 또 이해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는 하고 근데 참 비율이 보이겠죠 분명히 뭔가 이제 뭐 기술이 자꾸 발달하고 환경이 자꾸 바뀌고 있는 환경에서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들보다 이거 좀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어? 라는 것들은 어떤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거래 방식들을 계속 보면서 왜 그런 거지를 자꾸 호기심을 갖고 보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들은 뭐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더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큰 틀의 어떤 트렌드들은 뭐 사실 다 같이 비슷하게 오거든요. 어떤 거시적인 트렌드나 뭐 기술 이슈나 외부 이슈들은 뭐 뉴스를 통해서든 대부분 다 비슷한 시점에 비슷하게 접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갖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더 똑똑하신 분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저분은 이걸 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도 관점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또 되게 에너지를 얻는 부분은 저 똑같은 분이 저거 못 보시네? 이거 되게 내가 유니크한 걸 보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기 때문에 시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회사의 자랑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이제 보면 어떤 섹터에 선두주자가 나오고 산업을 개척하다고 뭐 성장을 하면 이제 다양한 또 후발주자들이 나오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는데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우리 섹터에 우리 회사는 정말 유니크하고 자랑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각각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성호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회사 사무실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So may I talk about our building?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회사인데요. 이제 so our company is about real estate. 부동산을 그 저희가 이제 이쪽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하나의 공간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하드웨어이지만 결국은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방이 이 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쪽 그 부동산과 관련된 공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에 관련된 업을 이제 핀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업계는 이제 프로퍼티와 테크를 합쳐서 이제 프롭텍이라는 산업이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시작이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와
또 그 당시에 있는 이제 피데스 개발이라는 시행사에 또 그쪽 부동산 업계에 또 이렇게 굉장히 큰 형님이 계시는데요. 같이 시작을 해서 프롭테크 포럼이라는 협회, 그 국토부산의 협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시행사, 시공사, 자산, 부동산 자산 운영사, 그리고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서 프롭테크 포럼을 시작을 해서 지금 4년, 이제 5년 됐나요? 5년 만에 지금 한 400개 정도의 회사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하나의 큰 산업이 됐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또 기업들도 탄생하고 여러 가지 콜라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업으로 출발을 했지만 하나의 어떤 산업의 그 어떤 중심에 서서 이 기술과 기존의 부동산 영역이 같이 모여서 뭔가 산업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 만들어졌고, 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이지 하지만 아까 그 피데스 개발에서의 있는 대표님께서 지금 한국 부동산 개발협회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협회와 프롭텍 그 협회가 하나의 이제 브라더처럼 형제 협회처럼 돼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좀 그 아우르는 그런 단체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로서는 큰 역할을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의 의도를 한 번만 더 말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회사 자랑인 거죠? 자랑입니다. 네. 뭔가 하이어링을 하기 위한 뭐 다양한 이유로 자랑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네. 그 요즘 워낙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뭐 블록체인이 또 뜬다.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AI 이런 몇 개월만 지나면 바로 신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한 키워드가 유지되는 그 기간이 정말 1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역시도 클라우드가 대세다. 이제 최근에는 또 챗GPT가 대세다. 이런 여러 그 기술적 트렌드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느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급변하는 그 다양한 기술들을 최전선에서 실제 필드에서 가장 빨리 접하고 또 가장 빠르게 배우고 또 실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메가존 클라우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저희 전사 매출 전체 매출의 약 40%는 국내향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미 앞서 뭐 게임사라든지 여러 이런 기술 기반의 기업들과 같이 해외향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8개국에 법인을 두고 있고요. 또 저희가 다루고 있는 클라우드 기술의 근간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뭐 미국, 유럽, 또 아시아 어디에서든지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최신의 기술을 글로벌화해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메가존 클라우드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런 기회들을 뭐 인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그 효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자랑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제일 어려운 게 보통 제일 해야 되는 게 자랑인데 제일 어려운 게 또 자랑인 것 같아요. Yes, 그, actually it's very difficult to show off, but something that we have to do. 여러 자랑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뭐 지금 데이터와 텍 드리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 계신 정말 모든 기업들이 이 데이터 분석들의 상당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신데 저희랑 미팅을 하게 되면 항상 굉장히 큰 임팩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내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고객 데이터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 많은 투자들이 내 고객에 대한 데이터,
우리 서비스에 들어온 고객의 발자취만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내 서비스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서 돈을 많이 쓰는 고객도 있지만 내 서비스에서 내 서비스에 돈을 거의 안 쓰고 그냥 지나만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유저들을 되게 낮은 등급의 프로파일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당신의 경쟁사에서 VVIP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엄청 많이 하시지만 굉장히 이제 반쪽짜리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우리 서비스에서 되게 VIP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사실 우리 서비스는 그냥 옵셔널하게 쓰고 있었던 거고 옆에 경쟁사 서비스에 훨씬 더 많은 충성도를 갖고 있는 고객이라든지 나는 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업종 내에서 굉장히 어떤 고관여된 어떤 좀 최상단의 유저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앵글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앵글들을 좀 드릴 때 뭐 사실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자랑스럽죠. 사실은 임팩을 드리니까 우리보다 대외적으로 훨씬 더 크게 잘 알려져 있거나 아니 뭐 대기업이거나 하는 집들조차도 이제 그런 걸 못 보셨던 것들을 이제 보게 해드리는 부분에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이런 일들 하는 우리 임직원들이 다 하나하나 각 영역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요 어떤 시장의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포지션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자체도 사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이런 뭐 어느 정도 된 스타트업에서 일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새로운 한 축이 열리는 곳에서 최전방에서 성과를 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많지 않은 나이에도 사실상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또 어떤 보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어떤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회사의 임직원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로열티를 느끼냐 했을 때 글쎄 뭐 저희 회사가 나름 한다고 열심히 뭐 복지나 뭐 연봉급여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우리보다 또 더 많이 하는 회사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걸로 어필될 것 같지는 않고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어떤 비전과 어떤 가치를 본인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미션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뭐 전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느끼고 또 직원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자랑이라는 테마에 좀 끌고 나와봤고요. 아이지옥스에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다들 또 좋은 대로 잘 가기도 하더라고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각사의 이제 자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서 진짜 다양한 창업가들을 만나게 되고 각각 되게 다양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 세 분께서는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킨다 하는 경영 철학이 있으신지 하나씩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안성호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경영 철학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I think this is a really difficult. 네,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내부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구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사가 구성원들이 모여왔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공채의 문화라든지.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구성원들이 백지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는데 굉장히 거침없이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영역들은 특히 뭐 저희 영역은 더 그렇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있지 않은 영역이죠. 부동산과 이 디지털을 정확히 디지털 기술을 갖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또 기존에 있지 않았고 또 이 업계에 뭔가 일을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경력직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뭐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전 직장에 게임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누군가 조인하더라도 그 나름의 일정량의 어떤 그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일반적인 스타트업도 그렇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입사를 해서 같이 회사에 시작을 하게 되면 새로운 챌린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본인의 있었던 분야 산업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여기는 이렇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회사가 방향성을 잡으려면 어떤 조직 문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좀 뚜렷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끼리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우선순위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라든지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다고 하면 요즘에는 더욱더 방향 그리고 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그 이유를 마련해야겠지만 구성원도 그 이유를 구성원에게도 묻는 그러한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해서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how? 네, 그 사실 경영 철학처럼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뭐 제가 거창하게 이 자리에서 그 경영 철학까지 말씀드리기에는 그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는 스타트업 분들보다 저희들이 좀 더 앞서서 경험하고 있는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지 특별하게 저희가 철학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키워드로 말씀 만약에 드리자면 저는 저도 일을 할 때 그렇고 또 저희 조직 구성원들과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요소 중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재미있게 일하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미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고 당장 원하는 결과가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지치거나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 내가 재밌어하는 그 일을 지속할 때 남들과 다른 경쟁력이 나오고 또 거기서 능력과 역량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밌어하는 일 근데 내가 재밌어하는데 잘 못하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뭐 철학까지는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항상 마지막에 답변을 하는 불리한 이슈에 있는데 뭐 진짜 뭐 경영 철학 어려운 얘기잖아요 되게 사실 그거 이렇게 경영 철학을 이렇게 읊고 다녀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경영 철학은 술자리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직원들하고 술 마시면 일장 연설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는 얘기는 잘 맞은 타구도 잡히면 아웃이지 그게 안 타냐 이런 거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기존 레거시 비즈니스 한 축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과정의 의미를 많이 둡니다. 사실 과정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무리 잘 맞은 타구도 이 아나운서가 기가 막힌 타구입니다. 칭찬을 해줄지언정 그 기록지에는 그냥 아웃으로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실하게 그 결과가 메이드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중요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하고 일할 때는 요즘에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았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나 어디 다녀 이런 말 좀 하지 마라. 네, 뭐 여기가 학교냐 학원이냐 뭐 땡땡땡 다녀로 자기를 설명하는 사람이 좀 되지 말고 누가 물어보면 나 요새 무슨 일을 해? 나 뭘 만들어? 뭘 기획해? 어떤 걸 해? 어디에서 그런 걸 하고 있어? 이렇게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주주나 뭐 이런 쪽 사이드에서 또 제가 좀 세게 어필하는 게 있죠. 아이지옥스 안에 이제 크게 이해관계자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귀한 인생의 한 축에 해당되는 시간을 투자한 임직원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한테 투자한 게 투자자든 돈을 투자한 사람이든 시간을 투자한 임직원이든 무조건 돈을 벌게 해준다. 아, 누구도 우리한테 투자하고 나서 돈을 안 번 사람은 없다.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써먹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 오시는 다양한 관객분들께서 세 분의 대표님들께 직접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줄에 앉아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세 분께 다 하셔도 되고 한 분을 지목해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편하실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에 있으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냥 앉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멘트랑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안성 대표님하고 이주환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랑 코멘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까 크랙리스트를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크랙리스트는 미국에서도 그런 하우징 관련된 플랫폼에서 많이 이제 벤치마킹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스프레드돼 있기 때문에 직접 집을 구하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크랙리스트라든지 apartment.com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이 되게 이제 활성화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크랙리스트를 예로 드는 게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거기는 이제 슬럼이라든지 좀 안 좋은 지역에 집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살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직방을 되게 좋아하고 저도 잠깐 이제 부모님 집에 들어와 있을 때 답답함을 느낄 때 직방을 되게 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여전히 이제 좋은 동네나 이제 부유한 동네 갈수록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을 많이 애용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직방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겠지만 그 온라인 플랫폼이 실제로 그 부동산이나 복덕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체할 수 없다면 어떤 부분으로 니시 마켓을 이제 겨냥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생겼고요. 네, 이주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웃라이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국제 경영 쪽으로 해서 창업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40대 초반에 기업가들이 가장 성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아무 경험이 없고 네트워크도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티브 잡스라든지 마크 주커버그를 보면은 20대 초반에 성공했으니까 그런 창업가들이 많을 것이라고 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주환 대표님 보면 제가 굉장히 놀랍고 솔직히 IMF 때 그런 되게 맨 땅 헤딩하는 식의 경영을 하셨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선한 리프레싱한 경험인 것 같고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궁금한 점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되게 표준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술성으로 차별화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서 이제 사업 확장을 많이 이제 해외로 하셨다는 경우는 알겠는데 그 외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클라우드 산업을 크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대기업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소자본 소규모로서 어떻게 시간 관계상 질문을 조금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끝나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 항상 이게 디지털 변화가 보면은 그 예전에 그 온라인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모바일 때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캐주얼한 거에서부터 헤비한 걸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패션 같은 게 먼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품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먹거리도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시장 가서 물건을 골라야지 이게 온라인에서 구입하면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금융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남은 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산업화가 이미 돼 있었고 각종 여러 그 단체에서 그거를 디지털화 하려는 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빨리 일어났던 것 같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 프라그먼티드 된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사자분들의 어떤 그 IT 친화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부동산 종사자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 아주 옛날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20,
30대도 많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분들은 IT에 대해서 굉장히 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툴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 오히려 이렇게 오랫동안 변화가 되지 않았던 게 지금 폭발적인 변화에 바로 앞선 그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변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에서 기술력으로 그걸 차별화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이렇게 클라우드 기술 자체는 이제 레이어가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아시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국내에는 이제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NHN 같은 그 CSP 사업자가 있고요. 또 같은 어 정의에 따르면 이제 저희 같은 그 관리 서비스 제공 회사를 이제 MSP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해서 이제 MSP, CSP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하시고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스마트폰은 이제 iOS 같은 애플 디바이스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폰을 포함해서요. 이 두 진영으로 나뉘는 것처럼 저희가 OS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뭐 직방 같은 스타트업 그 어플리케이션들, 배달의 민족 같은 여러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면서 게임사들도 그렇고요.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듯이 그게 이제 플랫폼 사업자인 것처럼요. 저희 MSP 사업자 역시도 저희가 직접 아마존이나 또 KT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기반 위에서 할 수 있는 응용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제 개인 생각은 아니고 뭐 가트너나 또 IDC 같은 조사 기관에서도 이제 산업을 분류하고 있는 이제 특정 도메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꼭 대한민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PC를 운영하는 OS를 직접 만들고 소유해야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든지 많은 추가적인 기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클라우드 영역에서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MSP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장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기술의 복잡도가 올라오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뭐 슬랙 같은 커뮤니케이션 툴을 쓰실 텐데 하나만 쓰시진 않을 겁니다. 뭐 아사나 같은 협업 툴, 여러 뭐 지메일 같은 이메일 툴, 다양한 SaaS 서비스들 이용하시듯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복잡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기술들을 셀프 서비스로 이용하시기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MSP 사업자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리 그 CSP 사업자들과 함께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 영역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너무 아쉽지만 유니콘 콘서트 오늘의 유니콘을 마칠 시간이 다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세 분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사업을 하시면서 또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간략한 한 분씩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마국성 대표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힘든 시기를 저희는 아까 16년 됐다고 했잖아요. 아까 PC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올 때 직원이 30명이었을 때 10명까지 줄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호기롭게 우리가 너무 잘 될 줄 알고 뭐 지금 사회보고 계신 파트너님 회사인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도 해주시고 근데 PC 온라인 게임 회사의 광고 시장은 없었죠. 없었을 때 30명을 10명까지 줄이는 그 시기가 한번 있었는데 신기한 거는 그 10명 줄이는 과정조차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서 다 나갔어요.
difficult because part 남아있는 10명은 이 회사가 본인이 갈 수 있는 맥시멈 회사였던 거죠. Had no option 그 정도까지 갔었어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 붙잡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들이 그렇게 살아남았더니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모바일 시대가 오고 게임 앱 다운로드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가 다 모바일에서 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측정이 너무나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고 각 모바일 디바이스는 각각의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 정보는 아니지만 한 사람을 하나의 디바이스로 우리가 보고 판단해도 될 정도의 시대가 열렸을 때 저희한테 기회가 제대로 된 기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뭐 힘든 시기에 힘든 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힘든 시기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 그걸 극복하셔도 분명히 또 오고 또 계속 올 텐데 그 힘든 시기들을 뭐 아까 근성을 갖고 넘어서자고 했는데 어떻게서든 잘 넘겨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넘겨내시고 나면 주변에 같이 경쟁하고 있었던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 힘든 시기에 다 뭐 좀 이렇게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 힘든 시기가 거치고 나면은 이제 평화로운 시기에는 살아남은 자가 많아야 하나 둘 셋 그 시기를 잘 활용해서 또 쭉쭉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나와서 저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조언을 드린다기보다는 앞서서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만들어 나가신다면 분명히 성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그 성취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만 상기하신다면 저는 기대하시는 목표하셨던 목적지까지 분명히 가시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98년에 창업했을 때 오늘 같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 창업 보이센터에 이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제가 그때 20대였죠. 20살에 그 오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없이 벤처기업이라고 했었는데 성공하신 벤처기업가 분들이 그 대표님들, 회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이런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또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 행사 주제처럼 넥스트 라이즈 넥스트 유니콘, 넥스트 데카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나오시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이 1년 만에 성취되지 않고 기대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진정성을 갖고 이게 당장 돈이 되지 않고 당장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성공을 성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희도 완성형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또 해결해야 될 숙제들 또 IPO 과정들 또 손익을 개선해야 되는 점들 많은 숙제를 저 역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의 저와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함께 노력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가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창업을 해서 무언가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맞을 수가 없거든요. 마쿠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내린 결정들 대표님들께서 내린 결정들을 스스로가 부정하거나 의사결정을 바꿔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그걸 바꾼다라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본인이 이산이 맞는다고 얘기했다가 그 이산이 아닌가요 하고 저산이 맞다라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뭐 린 스타트업 뭐 작게 시작해서 간다라는 게 사실 그런 어떤 몸을 가볍게 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새롭게 만들어 접한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바꿔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잘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10년 전, 몇 년 전에 했던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해서 그 사업이 잘 돼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뭐 그런 큰 기업들도 10년 전에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갈때 그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바꿔가면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 세 분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 넥스트 라이징의 남은 행사들 유익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유니콘 콘서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